녹용을 얻기 위해서 산업 경제적으로 사육하던 개체가 탈출했을 가능성도 있고, 알지 못하지만 운반 과정 중에 이제 개체가 차에서 떨어지거나 탈출해가지고 이쪽으로 왔을 수도 있는데. 이런 구멍은 사실은 그냥 뚫고 지나가려고 노력하는, 도전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철조망, 철망, 심지어 이제 저 전기줄이나 이런 것들이 몸에 걸려서 상처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상처가 많다면 장기간에 걸쳐서 이동하는 흔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많이 배웠네요. 뭐 다행히 뼈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뭐 신경이 다 드러나가 있어서. 자연적으로 떨어지면 말라서 이렇게 딱 상처 없이 딱 똑 떨어진 흔적이 있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 사슴 뿔이 떨어지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신고하는 거 누가 이제 그랬다 말하는 거 2주 정도 여기에 두면서 수술 부위도 보고, 이제 회복 기간을 거치면 이곳에 나와서 여기 있는 다른 사슴들과 이 넓은 공간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합니다. Welcome. Okay.